혹은 이런 것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시그마의 000MC15E 플러스. 근데 모델 이름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이 모델을 골라왔는데, 이 000M 그리고 DM 이렇게 나오는 000M15, DM15 이런 시리즈는 원래 마틴에 있던 뭐 000-15M, D-15M 이 모델들의 카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마틴에 있던 그 모델과 이제 디자인 컨셉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그런 모델군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무광 피니쉬로 되어 있는데요. 이15 시리즈는 마틴 15M에서도 다 무광으로 나오고요. 이 시그마에서도 무광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000M15에 커터웨이가 되어 있고 픽업이 달려있는 000MC15E 플러스 모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시그마의 이 뒤에 플러스가 붙어있는 건, 예전에 마틴은 플러스가 붙으면 이제 픽업이 달려있는 모델이다 이런 표시였는데, 지금 시그마에 나오는 플러스는 그 픽업이 달려있다는 뜻은 아니고, 픽업은 이제 알파벳 E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가 따로 달려있는 건 픽업보다는 이제 작년에 이제 개정된 사이티스, 이 사이티스에 대한 처리가 끝난 모델들이란 뜻입니다. 사이티스 후에 나온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원래 이 모델도 기존에는 브릿지가 로즈우드였고 지판도 로즈우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이티스 이후에 시그마 모델들이 다 브릿지와 지판이 이제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바뀌었어요. 얼핏 보면 아주 질 좋은 에보니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나무는 아니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볼수 있는 그런 비슷한 질감을 가진 그런 합성수지 마이카르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존의 모델들과 이제 스펙은 동일하고요. 마틴에 있는 이제 15M 시리즈는 올 마호가니 시리즈예요. 이제 보통 축구판재로 쓰이는 마호가니에다가 상판까지, 보통은 스프루스를 많이 쓰죠. 상판에도 마호가니를 얹은 올 마호가니 시리즈인데, 이 시그마의 15번 모델들은 제대로 된 마호가니는 아니고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사용되는 사펠이라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탑솔리드이기 때문에 상판만 사펠, 솔리드, 사펠이 들어가 있고요. 축구판은 합판으로 사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소리의 설명으로 넘어가 보자면, 원래 이 축구판재는 상판재보다는 원래 무거운 나무예요. 보통은 다. 그 스프루스라는 목재는 가볍지만 무게에 비해 강도가 좋기 때문에 상판재로 많이 쓰이는 나무고, 그냥 무게 그리고 강도 이렇게만 따지면 축구판재가 훨씬 무겁고 단단합니다, 보통. 근데 이 무거운 축구판재를 상판까지 얹은 요 마호가니, 사펠 요런 모델들은 상판이 무거운 만큼 좀더 중저음이 살아있는 묵직한 소리를 가지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고음의 날카로운 맛은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바디가 작은 이런 000 아니면 5M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작은 바디들에는, 오히려 작은 바디들은 중저음이 약하고 보통 고음이 부각되게 들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상판에 무거운 목재가 들어가면서 너무 가볍지 않은 좀 그런 오히려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고요. 000, OM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바디들에서는 보통 통이 작기 때문에 중저음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고음이 부각되게 들리는 그런 소리 성향을 갖고 있는데, 보통 축구판재로 쓰이는 이 사펠이나 마호가니 이런 류가 상판재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OM이나 000 바디의 약점을 약간 커버해줬다고도 느낄 수 있을 만한 소리가 나는 기타입니다. 예전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그마 자체가 이제 국내에 유통되는 탑솔리드급의 기타들 중에서는 원래 중저음이 가장 강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사펠 상판으로 된 기타이기 때문에 좀더 다른 브랜드의 이 작은 바디 기타에 비교하면 좀더 강한 묵직한 울림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타에는 지금 여기 딱 보실 수 있는 피쉬맨의 아이시스 플러스라는 픽업이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피쉬맨에서
생산되는 픽업 중에 제일 저렴한 모델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몸체 자체도 제일 조그맣고 심플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호가니와 사펠 상판이 들어간 기타들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정면에서 봤을 때 일반 기타랑 전혀 다른 색깔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호불호가 약간 갈리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기타 색깔 되게 이쁘다 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 색깔이 되게 어색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기타는 축구판이 색깔이 짙고 상판이 되게 밝은 색이죠. 근데 상판에 이렇게 딱 어두운 색깔의 목재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기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아주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이미지를 가진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판을 쓴 기타와의 소리 비교, 뒤에 나오는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